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투칠성 김한쌤입니다. 중개사법령 체계도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핵심 29번 행정형벌과 과태료를 한꺼번에 공부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신분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먼저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등치가 있는데 이게 오토바이입니다. 이미 공부했죠.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 바라바라바라밤 지나가죠. 그러듯이 부 등소보행 결정망, 부 등소보행 결정망, 마지막에 이의없다시업이 있습니다. 다음 의무적 등록 취소로 무협지인데 무협지 제목이 증직상투 꾸단, 증직상투 뒤에 항상 꾸단, 꾸며낸 단편이 따라 나옵니다. 출판사가 매알 출판사임, 무협지는 날아다니니까 손전거, 손짜증거, 미경유, 겸할 필요 없고, 이 무협지가 2년 이상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3억과 다시 억과가 있습니다. 이 행정처분과 형벌을 한꺼번에 외웠죠. 중개사법의 형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두 가지입니다. 이걸 줄여서 3-3, 1-1 부릅니다. 그럼 3-3은 무협지입니다. 무협지. 무협지 제목이 뭐라 했죠? 증의상투 꾸단. 근데 무협지를 부모님이 보라 할까요? 보통 보지 마라 할까요? 공부해야 되니까 보지 마라 그러죠. 부모님이 못 보게 교란시킵니다. 이게 3-3입니다. 그 무가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자죠. 교란이 거래일에서 교란행위. 우리 원조 7개 외웠죠? 거래일에서 교란행위가 재차 강록계 꾸단까지 7개입니다. 이 중요한 게 행정처분은 신분에 따라 다르죠. 등록 취소는 개공만 받을 수 있고, 자격 정지는 소공, 지정 취소는 거래정보 사업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은 신분에 따라 다른데, 형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파란색 박스 안에 들어오면 누가 하든 다 3-3입니다. 증지상투 보입니까? 직접거래가 있다면, 개공이 직접거래에도 3-3, 소공이에도 3-3, 중개 보존이에도 3-3입니다. 그 다음 쌍방대리도 개공위에도 3-3, 소공위에도 3-3 이런 식으로 이 파란색 박스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3-3 처벌됩니다. 그 다음 1-1은 소설인데 소설 제목이 밑에 등소보양입니다. 출판사가 똑같이 매알 출판사임. 다음 이 양은 삼국지의 유비가 나오죠. 유비가 키우는 양, 유비의 양인데 그 양이 몸이 아파요. 몸이 아주 안 좋다, 아픕니다. 이게 1-1입니다. 다시 1-1은 소설입니다. 제목이 등소보양. 출판사가 매알 출판사임. 누가 키운 양이요? 유비의 양. 몸이 아픕니다. 그럼 양이 두 번이죠, 양. 등소보 양이 있고, 유비의 양이 있습니다. 두개다 보입니까? 먼저 등소보 양. 양은 등록증을 양도되어 하거나 양수되어 받은 자, 그리고 알선한 자도 추가됐죠. 그럼 유비의 양의 양에는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을 양도되어 하거나 양수되어 받은 자, 그 알선한 자도 포함됐죠. 체계도 자료 다 보시고 계시죠? 그거 보시면서 보면 됩니다. 자, 일일이 여기 지금 정확히 표시하지 않고 지금 굴곡무시 암기법만 표시하고 자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아포가 개업공인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 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표시광고, 이게 아포입니다. 이것도 1-1도 신분에 관계없죠. 이 파란색 박스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똑같이 1-1로 처벌됩니다. 초과수수 초과, 매할 초판, 개공이 초과수수 1-1, 소공도 초과수수 1-1 똑같습니다. 그럼 유비의 양 앞으로 있나요? 유는 무슨 말이죠? 유. 유사 명칭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유사 명칭. 두 번째, 개업공인사가 아닌 자가 유사 명칭입니다. B가 업무상 비밀 누설이죠. 을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에게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합니다. 다시 1-1은 등소포양, 매할 출판사의 유비의 양 앞으로라고 하면 행정처분과 형벌이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여기서 행정질서벌 과태료를 공부하겠습니다.
부가권자도 시험에 간혹 잘 나오죠. 먼저 거래정보 사업자는 전국 단위로 놀죠. 협회에도 전국 단위라 이들은 다 과태료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합니다. 그 다음 자격 취소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무조건 시도이사죠. 연수교육 받지 않은 자는 연수교육 실시권자 시도이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공은 무조건 등록관청이죠. 그래서 부가권자도 잘 기억하세요. 중개사법 과태료는 두 가지입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두 가지죠. 5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자료를 잘 보세요. 부당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연설하는 협회 넘어오니? 다시 보세요. 부당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연설하는 협회 넘어온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글씨 두 가지가 있죠. 먼저 정보가 거래정보 사업자고 협회는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이두 가지가 나오고 과태료 물어보면 무조건 500만 원으로 달려가세요. 다음 부당은 이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부당한 과거에 쏙 빠뜨리니까 오 좋아 좋우 좋대 오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부당한 표시 광고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다음 알리지 않고 보입니까? 중개 보조는 보조임을 사전에 알리고 일해야 되죠. 근데 알리지 않고 일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연소교육 받지 않은 자, 설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 설명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냐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나오면 과태료 무조건 500만 원, 모니터링은 무조건 500만 원입니다. 다시 보세요. 부당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연설하는 협회 넘어오니 500만 원 이하입니다. 단 100만 원 이하는 자,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계좌식 문둥이 휴강입니다. 계좌식 문둥이 휴강. 이게 계좌손 문둥이 휴강이 됩니다. 먼저 파란색 글씨 자등 보이죠? 이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후 7일 이내에 자격증 미반납, 등록증 미반납입니다. 앞에 개 보입니까? 개시 의무가 있었죠? 개시 의무 이행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개시 의무 어떻게 외웠죠? 개사업 등소보자 월월! 라고 외웠었죠? 손은 중개 완성 후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되죠. 그런 거 아는 거고. 문은 간판의 문자나 글자를 잘못 사용한 겁니다. 이전 신고 아는 거죠. 휴가 세트 네 가지입니다. 사전 신고는 네 가지. 네 가지가 세트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 광은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이 있었죠. 그걸 명시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다시 100만 원 이하는 계좌손 문둥이 휴강입니다. 자, 민법 통용 모의고사 8회 과정이 끝났습니다. 여기를 공부하시려면 왼쪽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민법 체계 특강도 이미 9강 다 종료했습니다.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9강 전 강의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도 항상 저와 함께 해 주세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